네, 피쉬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변수 설정까지 했고, 이번에 코테이션 마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테이션 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테이션 마크는 한국말로 따옴표라고 하죠. 싱글 코테이션 마크랑 더블 코테이션 마크 두 개가 있습니다. 싱글은 이제 뭐 예상하시겠지만 작은 따옴표를 얘기를 하고요. 더블 코테이션 마크는 당연히 큰 따옴표를 얘기를 합니다. 둘의 차이는 이제 익스펜션의 차이라고 볼수 있는데, 익스펜션이 뭐냐면은 이렇게 큰 따옴표로 달러 AA를 감싸들 때 출력 결과가 달러 AA, 그러니까 앞서 설정한 AA 값인 100으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작은 따옴표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미 색깔부터 다르죠. 위에 큰 따옴표로 감쌌을 때는 민트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아래 작은 따옴표로 감쌌을 때를 보면은 문자를 따옴표로 감싼 문자를 색깔처럼 이 카키색 글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터를 치면은 $AAA라고만 나오고요. 익스펜션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CAPE 문자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CAPE 문자열은 이제 다양한 문자들이,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캐릭터들이 특수한 기능을 가지는 캐릭터들은 바로 이렇게 문자열 자체로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봤던 따옴표의 경우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얘네 이런 애들을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앞에 백슬래시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따옴표를 잘못 누르긴 했는데 제대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따옴표뿐만이 아니라 아래 보시면은 다양한 그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ESCAPE 문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슬래시도 지금 보시면은 에코, 백슬래시, 따옴표, 헬로 월드, 백슬래시, 따옴표 이렇게 했는데 백슬래시가 출력이 안 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백슬래시도 출력을 위해서 앞에 백슬래시를 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 백슬래시 하면은 백슬래시 한 개가 출력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달러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변수에 대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에코 $AA 하면은 안 나오죠. 근데 내가 $AA가 나오게 하고 싶다 하면은 백슬래시하고 $AA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빙에 대해서도 있는데, 아까 설명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에코 별표하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리스트업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ls랑 똑같은 결과를 낳는데 얘를 글로빙이라고 합니다. 이 별표랑 물음표가 글로빙에 사용이 되는데, 물음표는 이제 문자 하나를 뜻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tmp를 글로빙으로 보고 싶다 하면 있고, 물음표 이렇게 하면 세 글자짜리 파일들을 전부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강의에서 글로빙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글로빙에 사용되는 물음표와 별표들을 출력하고 싶으면 그 앞에 백슬래시를 붙여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echo 백슬래시 별표 하면은 별표가 나옵니다. echo 물음표도 마찬가지로 백슬래시 물음표 하면 물음표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요. 앞서 물음표가 3개였으니까 3개를 한다고 치면은 하나에 하나씩 다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번거로우니까 사실 따옴표로 감싸서 물음표 해도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켓, 물결표, 틸다. 얘도 이제 홈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아닌데, 얘도 이제 이 물결표 자체를 나타내고 싶으면 앞에 백슬래시를 해줘야 되고요. 브라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매스 설명했을 때 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했죠. 괄호라는 것 자체가 괄호 안에 있는 실행 결과를 괄호 바깥으로 리턴 값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괄호로 감싼 것도 괄호를 표현하고 싶으면 앞에 백슬래시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했을 때 만이라는 게 나오겠고, 에코 백슬래시 괄호 매스 100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문자를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중괄호랑 대괄호도 뭐 마찬가지로 백슬래시를 해서 이스케이프 문자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엔드 오어 세미콜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세미콜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에코 헬로 하고 에코 월드 하면은 헬로 하고 월드가 출력이 되겠죠. 왜냐면은 세미콜론을 넣으면은 그 다음 명령어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헬로 세미콜론 에코 월드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에코 헬로 세미콜론 에코 월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서서 여기서는 에코가 짙은 파란색 즉 명령어 실행으로 인식이 됐는데 이 뒤에서 보시면은 하늘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문자열처럼 됐다는 토큰 하나의 토큰처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다이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다이렉션은 배시랑 똑같습니다. 인풋에 대해서 리다이렉션을 하고 싶으면 왼쪽 꺽쇠, 뭐 아웃풋은 오른쪽 꺽쇠, 에러는 E에다가 오른쪽 꺽쇠, 클로빙 없이 하려면 STD 아웃, 클로빙 없이 아웃풋으로 출력을 내고 싶으면 오른쪽 꺽쇠 두 개. 여기서 클로빙이라는 얘기는 클로빙이 X 말고 오면은 그 파일을 다 지우고 제일 처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 꺽쇠 두 개를 사용하면은 그 파일의 제일 마지막부터 새로 쓰기를 시작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이프는 이제 파이프의 왼쪽과 파이프의 오른쪽으로 나뉘는데 파이프의 왼쪽 실행 파일의 스탠다드 아웃풋을 오른쪽 실행의 인풋으로 옮깁니다. 에러는 옮겨지지 않고요. 에러를 옮기기 위해서는 아래 여기 나와 있듯이 엔드까지 붙여주면은 에러도 옮겨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드의 오른쪽 꺽쇠 하면은 에러랑 아웃을 둘다 옮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데브 널이 있는데 데브 널은 쓰레기통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여기로 꽂으면은 그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코드를 수정을 약간 아까 test.cs에서 수정을 가했고요. 지금 어떤 코드냐면 A 값을 scanf, stdin에 대한 scanf로 A 값을 받아와서 스탠다드 아웃이나 스탠다드 에러에 출력을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input.txt, echo 100 이렇게 하면요. 아까 보셨다시피 stdout이라고 했잖아요. echo 100이면 stdout으로 100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 꺽쇠를 이용해서 그 100이라는 아웃풋을 input.txt라는 파일에 옮기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cat을 하면은 그 파일의 텍스트를 보여줍니다. 네, 100이 출력이 되고요. 그러면은 test.c를 컴파일해서 2.out를 하면 100을 넣었을 때 이렇게 스탠다드 아웃 100, 스탠다드 에러 100이 나오죠. 만약에 a.out 해서 input.txt 이렇게 하면요. 스탠다드 2인이 파일로 대체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스탠다드 2인에 대해서 input.txt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input.txt에 있는 내용인 100이 이 a.out의 인풋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줄이 나오게 되겠죠. 네, 스탠다드 아웃 100, 스탠다드 에러 100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out input.txt 하고 output.txt 이렇게 하면은요. input.txt 인풋은 그대로 들어오고 아웃풋이 아웃풋으로 바뀝니다. output.txt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냐? 스탠다드 에러가 남는데 그럼 스탠다드 에러는 그냥 일반 스탠다드 에러처럼 터미널 창에 출력이 되고요. 스탠다드 아웃이 output.txt라는 파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실제로 스탠다드 에러만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cat output.txt를 하면은 스탠다드 아웃 10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아웃과 스탠다드 에러에 대해서 모두 넣고 싶으면은
모두 넣기 전에 스탠다드 에러를 아웃풋에다가 넣고 싶으면 h.out loop.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std 아웃이 터미널에 나오고 에러가 파일로 들어가겠죠? 네, 아웃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에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앞서서 이 오른쪽 꺽쇠 두 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클로빙이 적용이 돼서 파일에 처음부터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output.txt에 대해서 스탠다드 에러가 써 있었는데 이 실행을 통해서 잠시만요. 스탠다드 output.txt의 출력이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돼 있었는데 다시 a.out를 실행을 하고 다시 output.txt를 출력을 했을 때이 기존에 있던 스탠다드 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지고 스탠다드 에러만 남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게 싫어서 이 뒤에다 덧붙이고 싶다 하시면 .out.txt 꺽쇠 두 개를 넣고 output.txt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존의 스탠다드 에러에다가 방금 들어온 스탠다드 아웃이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출력, 에러와 아웃으로의 모든 출력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end 꺽쇠 이렇게 하면 아무 출력도 안 나오죠. 모든 출력이 다 아웃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dev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에러 출력을 없애고 싶다, 안 보고 싶은데 어디 받아줄 데가 없다. 그러면은 dev들로 출력을 옮기면 여기 스탠다드 아웃만 나오고 스탠다드 에러에 대해서는 dev들이 받아줘서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로도 이동하지 않았죠? 스탠다드 에러에 대한 정보가.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프는 지금 a.out.input.txt 이만큼을 실행을 하면은요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위에 보이다시피 stdout100, stderror100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고요. 잠시만요. 했을 때 이런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 결과를 다른 실행에다 옮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c-l로 옮겨 보겠습니다. wc는 뭐냐면 word count라는 명령어고요. -l 옵션을 붙이면은 내 wc 이 인풋에 줄 개수를 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여기 std 아웃에 대한 출력은 한 줄이죠. 그럼 얘의 결과는 1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1이 나오죠. std 에러에 대한 출력은 어디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100으로 나오고요. 근데 만약에 둘다 옮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end 하나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bash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fish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러면은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에 대한 두 가지 출력이 모두 나오죠. 그리고 여기 출력 값을 보시면 파이프 이전의 출력 리턴 값, 그러니까 100이 인풋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a.out는 리턴 100을 하겠죠. 그래서 100이 있는 거고요. wc에 대해서는 실행을 정상적으로 했으니까 그냥 0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mess라는 명령어를 진행을 했을 때 파이프 bc에 대해서 차후에 파이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프 bc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echo 예를 들어서 100 더하기 1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100 더하기 100이 되죠. 아니면 echo aaa가 지금 100인데 echo aaa 더하기 100을 해도 100 더하기 100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에코 100 더하기 100을 하잖아요. 그거를 파이프를 해서 BC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100 더하기 100이라는 문자를 BC가 받아서 얘를 200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동일한 결과죠. 둘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BC 같은 경우 더 많은 연산을 제공을 한다고 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파이프가 적용된 사례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200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펑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펑션은 배쉬에서 얼라이어스랑 똑같은 거예요. 배쉬에서 얼라이어스를 적용을 하면 그 명령어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쉬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ls-al을 ll로 얼라이어스 처리해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펑션을 사용해서 여기서도 그게 가능한데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펑션 치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lal을 만들고자 해요. lal 그러면은 커맨드 ls-al 커맨드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데 커맨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맨드 ls를 하면은 ls랑 똑같아요. 지금 이 색깔 다른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똑같습니다. 근데 커맨드는 이제 나중에 펑션 설정을 해서 기존 커맨드랑 이름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커맨드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s라는 기본 명령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function ls를 해서 ls라는 추가 function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덮어써집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실행되는 ls 명령어든 이 function ls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ommand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대부분 function 안에서 선언을 할때이 command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lal 하고 command ls-al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규먼트 추가를 해줘야 되고 엔드 끝날 때는 엔드로 끝내주면 됩니다. 뭐 배시랑은 다르게 배시는 이렇게 엔터키를 치면은 뒤로 못 돌아가는데 여기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인덴테이션이 돼서 가시성도 더 좋고요. 그래서 LAL을 하면 이렇게 ls-al이 적용이 되죠.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커맨드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펑션의 특징은 그 배쉬에서 얼라이어스랑 똑같습니다. 엑시트를 하고 돌아오면 lal이 없어졌죠. 나가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ls-al이잖아요. 이 아규먼트를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를 넣으면은 ls-al에다가 -i를 넣은 거랑 똑같이 되겠죠. 즉 -al-i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색깔은 무시하시고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functions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선언한 functions들의 리스트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확인이 되죠. 다양한 기본적으로 설정된 functions가 있고 방금 설정한 lal도 여기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unctions를 통해서 방금 설정한 lal을 지울 수가 있어요. lal 하면 없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펑션을 선언하고 방금 엑시트 되면은 선언한 펑션이 사라졌잖아요. 얘를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배쉬에서 같은 경우는 배쉬rc라는 파일에다가 얼라이어스 정보를 저장을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도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echo $pc function pass 여기 이 경로를 확인을 하시면은 이 경로들 중 어딘가에 펑션을 영구 저장해 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찾았을 때는 여기였거든요.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ls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vils.pc 하면은 지금 저한테 수정 권한이 없어서 열람만 가능한데 이렇게 이게 그냥 ls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if command ls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기본 command ls와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컬러 오토를 먹여가지고 보시면은 ls를 했을 때 여기는 파일밖에 없어서 티가 안 나는데 홈 디렉토리로 돌아가서 ls 하시면 여기 색깔이 나오죠. 근데 원래 기본 ls는 색깔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ls는 이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ll도 이미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ll을 보시면은 function ll description 이렇게 돼 있고 ls-lh argv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ll을 하면 이렇게 할수 있고 추가로 ll-a 이런 옵션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간단하게 if 명령을 사용해서 할수 있고요. if랑 tes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est 이렇게 자동 인덴테이션이 잘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lt가 뭐냐면 1이 2보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less than이고요. 마이너스 gt도 있는데 마이너스 gt는 greater than이기 때문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lte가 0을 반환하겠죠. 즉 true를 반환할 겁니다. 그래서 hello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아무런 반환 값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est 1-gte 하면 이렇게 1 잘못됐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 lt가 아닌 gt를 넣었다면 이 바이를 실행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오타가 났는데 아무튼 이렇게 else의 경우가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커맨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커맨드 -sqla ls 이렇게 하면은 얘가 ls가 커맨드 중에 있냐 없냐인데 ls는 커맨드에 있죠. 얘는 아마 0을 반환할 거고 이거 말고 ll 없는 거 원래 기본 커맨드가 아니잖아요. ll은 얘를 치면은 그쵸? 잘못됐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 또한 if 커맨드 -sqla echo hello else echo py 이렇게 하면은 바이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if 뒤에 나온 그 명령어 수행 결과가 0이면 if 안에를 수행하고 그게 아니라면 else나 여기 else if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a.out 아까 a.out 만들었죠. input.txt 100을 넣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echo hello else echo py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은 100이 들어오기 때문에 echo by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쵸? 당연히 a.out도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 a.out를 진짜 조건에만 활용하고 싶다. 그럼 아까 그 리다이렉션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echo hello else echo by 이렇게 하면은 hello와 by에 대한 결과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인풋이 100이기 때문에 by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echo 뭐 tiger 이런 식으로 myAnimals라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타이거, 지래프, 엘리펀트라는 이세 개의 동물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if
dot grep -q fish라고 해볼게요. my animal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grep은 찾는 명령어입니다. 찾는 명령어고요. -q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조건문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결과값이 필요는 없죠. 그래서 fish가 이 myAnimals라는 파일에 존재를 하느냐 라는 거고요. echo hello 마찬가지로 else echo 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not이 붙었기 때문에 not이 붙었기 때문에 반대의 결과를 내놓겠죠. 예를 들어서 fish가 myAnimals에 있으면은 파일을 하겠고 fish가 myAnimals에 없으면 hello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myAnimals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마 hello가 나올 겁니다. 네, 그쵸. 그리고 스위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위치. 예를 들어서 $name set name 뭐라 하지? hello로 해보겠습니다. 스위치 이렇게 하고 case hello echo hello world 월드 에코 월드 헬로 케이스 리눅스 에코 리눅스 월드 케이스 PC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네임의 값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거고 지금 네임이 헬로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쵸? 스위치 문도 이렇게 스위치랑 케이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의 결과를 엔드오어 연산을 통해서 컨디션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엔드엔드 오어를 배시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피쉬에서는 그냥 영어 그 자체로 엔드나 오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if sleep e and false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if sleep PC and false 이렇게 봅시다. hello world 아 hello s echo i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sleep fish 잘못 눌렀네요. sleep fish가 아니고 sleep e and false echo hello else echo i 이렇게 하면 sleep e 실행을 하겠죠. sleep e는 어차피 true를 반환할 거예요. 그 다음에 and false를 했을 때 false는 무조건 false죠. 0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end 연산을 적용했기 때문에 s로 넘어올 거예요. 그렇죠? by가 출력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2초 뒤에 by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by가 나오죠. 그럼 만약에 if false end sleep e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한데 if false잖아요. false랑 and예요. 이미 여기선 false고 and 연산 뒤에 뭐가 나오든간에 false 확정이에요. 그렇죠? and 연산이니까. 그러면은 뒤에 이 sleep 2를 실행을 하지 않고 바로 by가 나옵니다. sleep을 실행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by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오어 연산에 대해서도 이런 행동이 가능한데 if false 이번엔 true로 해볼게요. true or sleep e 이렇게 해요. true는 무조건 true죠. or 뒤에 뭐가 나와도 true입니다. 그러면은 sleep 2를 실행을 안 하고 바로 echo hello부터 나올 거예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슬립이 실행이 되고 트루이기 때문에 헬로가 나오겠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폴스여도 오어 연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헬로가 나올 겁니다. 2초는 무조건 기다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선 결과가
뒤에 결과랑 상관없이 무조건 최종 결과가 동일하다면 이 뒤에 명령어를 실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같은 경우는 for문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for문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리스트랑 시퀀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리스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set myList. 그냥 별다른 명령 없이 first, second 이렇게 하면은 그냥 set 명령어 자체로 그냥 리스트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echo myList 잘못 눌렀네요. 이러면 first, second, third가 나오죠. 당연히 리스트니까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덱스는 1부터 시작을 해요. 1, 2, 3이에요. 이렇게 하면 first, second, third가 나오죠. 0부터 시작이 아니라는 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퀀스가 있습니다. 시퀀스를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파이썬에서 range랑 똑같은 유사한 기능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시퀀스 1, 10 이렇게 하면은 1부터 10까지 모든 정수를 출력을 합니다. 만약에 나는 두 칸씩 건너뛰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건너뛰고 싶은 횟수만큼을 이 중간에 넣으면 돼요. 이러면 1, 3, 5, 7, 9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for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for myList를 선언을 했으니까 myList를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listIn myList 이렇게 하면은 매 반복마다 이 리스트 값은 first, second, third 순서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echo list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end 하면 first, second, third가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for 시퀀스도 마찬가지로 가능해요. for i in 시퀀스 1, 10 이렇게 하면 1, 2, 3, 4, 5, 6, 7, 8, 9, 10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뭐 모든 3의 배수를 더한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set sum 0 이라고 해볼게요. for i in 시퀀스 3의 배수니까 3부터 3칸씩 뭐 100까지 한번 해볼게요. 100까지. 그 다음에 sum, set, sum, mass, sum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왜냐면은 sum과 i의 합을 새로운 sum에다가 저장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고 sum을 출력을 하면 1683이 나오게 됩니다. 3부터 99까지 3의 배수를 전부 더한 값이겠죠. 그렇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